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가 최근에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있을 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국면에서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지 않고 자신을 잘랐다라고 하면서 자 이게 아주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연일 유튜브 방송을 나와서 문재인에 대해서 뭐 이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때 이 제압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미애가 다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담당 장교도 3일간 소환했다고 하니까 이 추미애 아들 사건이 새로 점화되면서 그동안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군 미복귀 사태, 이 군 휴가가 오나니 미복귀는 바로 탈령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더라도 이 수사를 하다가 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엄마가 장관인데 아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결국 그때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금 최근에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어서 추미애 아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추미애 아들이 2017년도에 있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가고 난 뒤에 제때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하니까 어디냐 물으니까 집이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알았다라고 했는데도 결국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부대 상급 부대의 대위가 와서 장교가 와서 자 휴가 처리를 휴가를 연장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당직 사병이 이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휴가 연장을 한 것도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뭐 카톡으로 했다, 뭐 전화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 자 이렇게 문제는 이 그 추미애의 보좌관으로부터 비서관으로부터 보좌관으로부터 이 말하자면 군 장교에게 전화가 왔다고 했는데 그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압력이 아닌가 했는데 그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기록 조서는 없더라는 겁니다. 기록 조서에. 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추미애 아들을 봐주기 위해서 검찰 수사가 뭔가 조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건은 추미애 아들 사건은 아들뿐만 아니라 바로 추미애까지 그 겨누고 있어서 자 추미애가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국면에서 자신의 비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놓고 했다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으면서 자칫 추미애까지 지금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부지검은 그 당시 2020년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면서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모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와 그 아들 그리고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 김모 대위는 2017년 추미애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청탁을 위해서 연락을 했던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휴가 승인을 했는지를 두고 진술이 바뀌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당시 동부지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동부지검장은 김관정이었습니다. 동부지검장은 그 뒤에 추미애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친문검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때 동부지검장은 2020년 10월 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 장교가 사회 진술을 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친문검사를 꼽혔던 김관정 검사장이 지휘하던 동부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동부지검이 관련해서 지금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자 이게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본인이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검사는 2020년 10월 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 그 부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안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 지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관정 동부지검장의 판단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다시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검은 지난해 11월 달에 바로 지난해입니다. 11월 달에 수사가 미진하다 하면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대기 수사 명령은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 위에 상법기관에서 그 수사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때 직권적으로 수사를 다시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동부지검은 지난 4월 달에 김대위를 사흘 연속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김대위는 추미애 아들의 휴가를 승인한 적이 없고 보좌관과 한번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조서는 이게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추미애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해놓고도 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는 추미애 아들 이 수사는 추미애뿐만 아니라 이 수사를 했던 동부지검장까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첫 조사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승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아들의 휴가를 승인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휴가를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미애 아들이 휴가를 연장을 했는가? 이게 바로 탈령이 아닌가? 자, 이거면 추미애, 즉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아들이 휴가 갈 그 시점에는 추미애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아들이 휴가 갔을 때는 당대표였는데 추미애 당대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조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민원실에도 추미애 쪽에서 전화가 왔다. 추미애 부부 쪽에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추미애 쪽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향력,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은 이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당직 사병도 이 건이 있고 난 뒤에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자표를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추미애는 당직 사병을 보고 아저씨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나 아들과 비슷한 연배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추미애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래서 아들에 대한 군 복귀, 휴가 마치고 복귀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검찰에서 봐줬다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추미애와 그리고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김대위에게 연락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과 아들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그동안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까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했고 감찰 그리고 직무 배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 그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에서 추미애 때문에 안 된다. 추미애 때문에 부메랑이 돌아가지고 당에 타격받고 있다 하니까 문재인이 추미애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최근 들어와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문재인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가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추미애 지금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있어서 자, 추미애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추미애가 마구 자기 진영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는 엉뚱하게도 지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아들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자, 이 의혹이 사실로 바로 드러나게 되면 추미애와 그 동부지검에 대해서도 자, 그 당시에 친문 검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할 상황이었어.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사필 귀정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의는 결코 좀 느리지만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